예능상 시상을 위해 전년도 수상자이신 이승기님, 장도연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장도연입니다. 야, 한 3년 만인가요? 이렇게 관객 객석에 관객분들이 그러니까요. 예, 차 계신 모습을 보는 게 확실히 공기가 다르네요. 그렇죠? 네, 아, 뒤에서 진짜 네. 뜨거운 열기의 냄새가 네. 예, 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자, 도연 씨 오늘 진짜 올 한 해 예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가장 핫한 키워드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네. 연애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내연애는 힘들어도 그 남연애 감나라 배나라는 게 참 재밌잖아요. 그렇죠. 예. 요새 다시 러브 버라이티가 굉장히 뜨고 있어. 맞아요. 연애 관찰 프로그램이 네. 많은 사람들의 네,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승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애 버라이어티가 또 한 축을 담당했다면 네. 올해 작년부터 이어진 스포츠가 아.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도현 씨도 지금 농구하고 계시고 네 제가 팀 내에서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예. 네. 누가 봐도 일단은 농구 쪽이 제일 예. 네. 아, 성장판이 다치지 않았더라면 덩크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네. 아주 안타깝습니다. 네. 골프하고 계시잖아요. 예. 아, 골프가 예. 잘 안 늡니다. 예. 생각보다 예. 어렵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올해 제가 작년에 이상을 받았고 또 우리 아, 다르기 그쵸. 때문에 올해 또 누가 받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분들이 굉장히 정말 대한민국 연예 방송계를 종횡무진하면서 그 시청자분들께 큰 웃음을 주시고 사랑받고 계시는 분들이죠. 아 이분들 얼굴만 봐도 광대가 승천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TV 부문 예능상입니다. 먼저 남자 예능상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누가 보면 아드님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누가 보면 MC 그리신 줄 알겠어요. 예. 네. 자, 과연 이 쟁쟁한 후보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백상예술대상의 영광을 거머쥘지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시죠. 어우, 신기하네요. 이게 백상 봉투랍니다. 지금 뭐 의상만 보면 조세호 씨가 받는 게 맞는데 말이죠. 네, 혼자 100팀인가 봐요. 저 의상으로 네. 못 받으면 네. 사실 아 너무 튀는데 네, 좀 애매하죠. 네 너무 네, 튀어요. 애매하죠. 네. 네 마치 그 바둑돌 흰색돌처럼. 예. 아 이분이로군요. 아우 이분이에요. 네 발표하겠습니다. 제 58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남자 예능상 이용진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대세의 과도를 달리고 있는 이용진님은 깔끔한 진행 능력과 함께 대체불가한 매력과 센스 넘치는 입담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한 분께서 굉장히 읍소하고 계시죠. 네, 예. 제발. 제발 좀 달라. 네. 예. 나 좀 줘요라는 포즈를 하고 계시는데. 아, 사실 홍진 선배님도 네. 의상만 보면 받으셔야 되거든요. 아, 예. 이게 저게 잘못 소화하면 되게 쿠키몽일 같은. 그렇죠. 네. 공교롭게도 조세호 씨와 지금 홍진경 선배님이 나란히 앉아 계시는데. 유독 눈이 가네요. 예. 굉장히 이 예. 운명이 어떻게 될지. 묘합니다. 예, 묘합니다. 묘합니다. 네. 네. 자. 재미나네요. 예능, 여자 예능 후보. 정말 후보만으로도 네. 정말 너무 쟁쟁합니다. 근데 전통이 있죠, 또 저희가. 아, 이게 언제부턴가 우리 여자 예능 후보분들이 나오시면 각자 포즈를 이렇게 잡으세요. 예. 사실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적이 있는데, 예. 아, 다들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왜냐면 이 한 카트가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여자 예능인들 끼 한번 발산해 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럼 한번 콜을 하면 예, 송은희 선배님부터 제 58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여자 예능상 후보 공개합니다. 자, 우리 송은이 선배님부터. 아, 자, 우리 회장님. 미주님. 아, 고와요, 고와요. 자, 그리고 우리 이은지님. 오, 아, 역시 끼쟁이, 끼쟁이. 자, 그럼 우리 주현영님. 역시 트레이드마크.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자, 쿠킹 오일 씨. 예, 아, 저기, 죄송합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이스 멘트. 때문에, 예. 네, 나이스 멘트입니다. 아, 좋습니다. 역시. 아, 저 유명한 춤을 또 추고 계시네요. 예. 아, 화려합니다. 자, 정말 대단한 분들이 다 후보에 와 계셔가지고. 네. 어떤 분이 받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이승기 씨께서 발표해 주실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자, 제 58회 백상 예술 대상 TV 부문 여자 예능상은요. 축하합니다. 주현영님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주현영님은 전 세대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성대모사 개인기를 통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각종 OTT와 방송계를 종횡 무진하며 활약하고 있습니다. 주현영님,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